안녕하세요. 잔잔바리 미용 채널의 궁더런입니다. 오늘은 제가 커트 교육을 진행하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두상이 동그랗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상의 곡선과 골격, 각 부위 모발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겠죠? 그리고 나서 커트에 필요한 블로킹과 슬라이스, 각도, 오버디렉션, 리프트 업다운 등을 익혀나가시면 됩니다. 이런 기본기를 철저하게 머리로 이해하고 몸으로 익혀나가는 게 미용인으로서 성장하는 첫걸음이겠죠? 구독자분들 중에 늦게 미용을 시작한 분들이 많아 교육에 대한 갈증을 호소하는 연락을 많이 받는데요. 제가 기본기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기 위해 컨텐츠들을 많이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제가 공부하고 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재로 활용하는 책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커트 입문이라는 책입니다. 커트 입문. 커트 입문은 이제 막 커트를 배우기 시작한 분들을 위해 가위 잡는 방법부터 스타일별 커트하는 자세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둥근 두상의 골격을 이해하고 커트를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블로킹과 가로, 세로 사선 슬라이스 기능과 용도, 커트 시 주의해야 할 포인트들과 드라이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파트 2에서는 앞으로 당겨 커트, 뒤로 당겨 커트, 바닥과 평행하게 당겨 커트,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커트를 진행하는 방법을 익혀나갈 수 있습니다. 파트 3에서는 파트 2의 세 가지 커트 형태를 들어가기에 앞서 평행, 후대각, 전대각, 원랭스를 완전 독파해버릴 수 있는 공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트 4, 5, 6에서는 커트 입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어하는 앞으로 당겨 커트, 뒤로 당겨 커트, 바닥과 평행하게 당겨 커트를 위그와 실제 모델을 통해 현장감 있게 묘사하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이 책의 진가를 교육을 하는 사람과 교육을 받는 사람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좋은 책이라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장담하건대 커트 기본기를 완벽하게 마스터해버리고 싶다면 커트 입문 꼭 공부해야 하는 책이랍니다. 더 이상 커트 손님 때문에 가슴 콩닥콩닥거리며 숨거나 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극복해버리세요. 여러분을 위해 궁둥이들아 공부하자 이벤트 중이고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과 게시판을 꼭 확인해주세요. 언제나 궁둥이 여러분께 도움드릴 수 있는 궁달언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부만이 살 길이다. 안녕!